봉독하실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이고요.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길지 않으니까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12월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2018년을 시작하는 그 시기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을 기념하면서 함께하는 그 시기에 히브리서를 함께 읽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 느끼거나 뭐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12월은 그냥 크리스마스가 있고 연말 행사들이 많은 달 중에 하나겠지만 적어도 그분이 어떤 죽음을 이 땅에서 입으셨는지 당하셨는지 또한 많은 이야기와 말씀을 남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런 사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는 12월은 예수님을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달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가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같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 즉 자기 인생에서 그 수십 년 동안의 기간 동안 구약 성경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유대교인으로 있었던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난 그리고 혹은 유혹들 그리고 옛 습관에 의해서 복음 즉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조금씩 등한시하였던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졌던 서신서가 바로 히브리서이기 때문입니다. 약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주인공이셨던 그런 예수님을 조명하는데 히브리서는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신 분인지 그것을 알려줌으로써 다시금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참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멋진 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고 또한 예수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의 진지한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저희가 어제 히브리서 1장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물론이고 당시 신들을 두려워했던 그래서 신들을 두려워하듯이 천사들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천사들을 예수님에 비해서 열등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에는 예수님은 지금처럼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 분이었습니다. 당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1세기 혹은 2세기 초반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천사들보다 우월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월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천사의 존재도 잘 믿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 그리스 신화라든지 여러 신들의 이야기, 천사들의 이야기가 많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천사를 얼마나 높은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이지만 히브리서 1장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로서 단지 위치적으로 천사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마치 뭐 금과 돌이 다르듯이 본질적으로 높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영적 존재인 천사들과 비교해가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적 우위를 가지신 그런 신으로서 묘사하면서 가장 높으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초반을 이렇게 여시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던 선지자도 떠받들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어떠한지 그분의 말씀을 전해들은 선지자들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의 말을 높였던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주러 오신 그런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신 못지않게 떠받들던 천사들을 열등하게 만들어버렸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는데, 그런 유일한 신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감히 그분을 등한시 여겼던 일이 생각난 것입니다. 제가 조금 과하게 표현을 했지만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편지를 읽은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이후에 이 편지를 읽게 된 우리들에게도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지금 성경책을 펴고 계시니 그 부분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당시 그 신약성경 시대 때에는 2절의 말씀처럼 천사들을 종종 자신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즉 인간이고 사람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할 때에도 백성들은 목이 고다서 잘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천사들을 통해서 했던 말이지만 그 말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으로서, 그리고 그 말에 거절, 본문에 따르면 이제 범죄하는 자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범죄하는 자들에게는 죽음과 형벌이라는 그런 공정한 보응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전달한 그 말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큰 구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아들을 등한시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답하실 것이고, 큰 구원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죽음과 형벌로 보응하시겠다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절에 설명을 덧붙이시는데, 어떻게 덧붙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기로 표적과 기사, 능력과 성령의 사역으로 큰 구원을 증명하셨다, 증언하도록 하셨다라고 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구원인 예수님을 사람들이 등한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멸시가 보응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처음 주님으로 알게 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을 읽게 되는,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알되 자기들의 평생, 뭐 그것이 10년이든 50년이든 60년이든 그렇게 오랜 기간 알아온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오랜 약속의 결과물로서 그 아들로 하여금 구원을 베풀게 하셨는데, 그것을 변질되어서 그것을 잘 믿지 않고
그런 예수님의 그 구원,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신다는 것을, 등한시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되 오래 알았으면 그것만큼 뜨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음으로 식어버린 그런 자들에게 교훈하고 훈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즉 예수님을 등한시 여겼던 그런 일을 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뒷부분을 보시면, 5절 이하에 보시면 한 사람을 주목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중요하신 분, 즉 예수님을 등한시 여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네가 등한시 여겼던, 너희들이 등한시 여겼던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 한 사람을 주목하도록 하십니다. 5절처럼 다시 천사들의 말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 나오는 그런 시편의 고백,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지고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은 미물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여서 그들을 그냥 지나쳐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마치 개미를 우리가 그냥 지나치듯이 말입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보내셨냐면 11절의 말씀처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거룩하지 않은 이들, 즉 미물과 같은 인간들을 거룩하게 함,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한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한 사람을 놓치지 않도록 그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구약을 근거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한 사람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그는 천사보다 본질적으로 다르게 높은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그한 사람이지만 그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그가 이 땅에 계실 때에 천사보다 본질적으로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지만 잠시 동안은 그 형체가 천사보다 못한 상태, 즉 인간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계신 것이냐면,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천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다. 천사는 일당 수백만, 뭐 숫자는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천사는 사람과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천사보다 위대한 그한 사람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보다 높으신 그분이 왜 사람들에게 죽지? 이 사실은 이상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그 사람이 죽는다는 그 사실이 이 성경에서는 합당한 것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죽음이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이끌어서 영광, 즉 부활에 들어가게 하는데 더 온전한 것이 된다라고 10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한 사람이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 못해서 죽음이라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가 그 죽음이라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온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그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모든 만물이 그한 사람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의 내용인데요. 즉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8절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그를 죽음으로 내몰린다, 그를 죽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마치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그가 만물에 의해서, 몇몇 사람에 의해서 죽음에 내몰린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사건조차도 만물이 그한 사람의 발 아래 복종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없지만 만물은 지금 그분, 즉 예수님 그한 분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신 것도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내몰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만물의 복종에서 그를 죽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 것이고 그한 사람이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듯이 다른 특별한 어떤 누가 아니라 우리들이 등한시여겼던 너희들이 바로 그 등한시여겼던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설명하고 그가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을 지녔지만 그가 천사보다 위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사실, 즉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시라는 그 사실은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를 조금 멀어지게 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질감 때문입니다. 사람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까이 느끼고 가까움을 느낍니다. 가족들, 친구들, 부부들 모두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깝게 지내는 것이지 비슷한 부분 없이 가까이 지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예수님과 좀 동떨어진 분으로 봐서 예수님 우리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시편 8편은 분명히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우리와 공감한다는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죽음이라는 공포를 아십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력감을 예수님이 아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느낌을 아십니까?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 아십니까? 라고 아무런 공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했던 그런 영아기의 시기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채찍질이 주는 그런 고통과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나도 경험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얼마나 달콤한지 또한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도 안다고 예수님께서 공감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장 14절, 15절에도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2장 14,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해주려 하시는 그런 인간들이 모두가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혈과 육을 지니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유혹에 약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멸하시는 분으로 그가 계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시는 것입니다. 나도 안다. 내가 인간으로서 이것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 너희도 이렇게 이겨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질감, 즉 하나라 비슷하다 그것을 갖지 못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신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동질감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온전하고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를 가까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특히나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죄가 없다면 우리는 떳떳하게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에게 가까이 갔겠지만 그럴 육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죄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게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의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6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자에게만 생명을 주러 온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를 내가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천사를 붙들어 준 거로 온 것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 죄 많은 인간을 내가 붙들어 주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만 구원할 생각이었다면 나는 천사들만 구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붙들기로 한 자는 천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휩쓸리고 죄짓고 유혹받고 거짓말하는 그런 인간을 그 죄인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이 되심으로써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시고 인간이 육체로 받는 고통을 같이 겪으시면서 같이 아파하시고 또한 그 육체로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능히 그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1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신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7절처럼 하나님의 일, 즉 심판의 자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에 대해서 속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하셨고 그리고 하시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높으신 분이고 위대한 분이고 아름답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히브리서의 증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 그분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장은 그런 끝이 없고 위대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멀지 않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 위해 열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모든 감정을 공유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장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 분, 즉 사실 우리의 안에 계신 분이시죠. 그런 가까운 분이심을 알지만 이 알을 믿고 삶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느끼는 것은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셨던 그런 열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열심히 내가 네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우신지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참으로 가까이 계신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가 유혹이 얼마나 연약한지 시험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도 잘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그 괴로움을 죄의 종로를 타는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될 것이오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